신년 기획 보도, 오늘은 영주시의 올해 정책 방향을 짚어봅니다. 인구 10만 명 붕괴 위기에 처한 영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등 국가산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영주시의 인구는 10만 800여 명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쯤 10만 명 선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방교부세 수입이 줄어들고 시청 조직도 축소됩니다. 젊은 인구 유입이 절실한 영주시는 국가산단 조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토부의 지정 승인을 받아내고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베어링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동양대학교의 베어링 특성화학과를 운영하고 신입생 장학금과 우수기업체 실습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유입된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 확충도 속도를 냅니다. 로프 등 100여 개의 코스로 구성된 영주댐 어드벤처는 내년 상반기에 개장하고 영주댐 용마루 공원에는 하늘자전거, 암벽 등반장이 포함된 레포츠 시설도 조성합니다. 지난해 개장한 선비세상도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80개실 규모의 선비세상 가족 호텔이 연말쯤 문을 열고 선비세상 입장객에게 지역 상품권을 제공해 경제 유발 효과도 극대화합니다. 농업과 관련해선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시청에 농촌인력 전담팀을 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400명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기 인삼과 사과 등 농산물 수출 기업 20여 곳에 50억여 원을 물류비로 지원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